4.1 공동체는 지난 24일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구와 함께하는 제29회 거리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동자동 성민교회에서 쪽방촌 사랑의 성탄절 합동 결혼식을 열어 다섯 가구의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6일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거리 노숙인 응급보호시설 브릿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고 구혜련 선교사의 유언에 따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장학금 5,600만 원을 기증했습니다.